남은 시간 동안 마감 전략,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우리 시장만 좀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소외가 되고 있지만 2월 초부터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가 오르고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이제 훈풍으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 우리 구정연휴 전까지 시청자분들이 잘 버티고 그리고 지금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니까요. 이런 매매 전략만 잘 수립을 하신다면 굉장히 기회가 급등에 네,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방송 통해서 좋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오늘도 지속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루센, IMT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제주 반도체 종목이 자, 11월 달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500% 이상 오늘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쪽으로 시장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뭐 2차 전지 뭐 그런 악재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 보조금 예산들을 다 줄여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약보합이지만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1.22%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편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언제 멈추고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15포인트의 반등을 잘 추적하셔서 반등 나올 때 시청자분들이 저점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단타로 단기 수익으로 잘 치환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테마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부터 관심 있게 다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장을 정리를 해봤고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고형 네. 종목이 반도체 테마주로 오늘 하루 만에 1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략하신 네. 분들 모두 이제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전쟁 테마주, 대한해운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초에 전쟁 그리고 해운 테마주들만 올라갔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이 상한가 그리고 50% 정도의 큰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과거의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물림목 가격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홍해, 분사 리스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해운 흐름도 상승 중인 반면에 이 종목은 전쟁 테마주, 해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폭등했으나 지금은 다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1,900원을 기준 잡고 손절 잡고 오늘 종가 매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한해운까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